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과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숨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제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에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상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 온 세대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대 간에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펙 쌓기, 알바, 학업으로 바쁘게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진정한 휴식과 힘을 얻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오.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 두 손을 드시고 강단을 향해서 오늘 내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손을 한번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우침을 성령의 임재를 생명의 축복을 함께 주실 기도합니다. 오 성령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오시면 기도해야 돼요. 방해받아요.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어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괜히 왔다 헛걸음 되기 쉬워요. 자, 오늘은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 사랑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사랑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황홀해지고 잊지 못하지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밤새 걸어가도 피곤한 줄 모르고 좋기만 하고 그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게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그림. 옛날 분들은 사랑은 저 큐피트의 화살이 와서 내 가슴을 맞췄다. 화살을 맞으면 제정신이겠어요. 몸살을 낳는 거죠. 뭐. 사랑이 그런 거예요. 신비한 거고 엄청난 마력이 있어요. 사랑이란 게 엄청나지요. 만약에 저런 사랑을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건 불구자 같아요. 감성이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무 토막 같은 거죠. 그 살기 어려운 겁니다. 사랑 중요해요. 다 사랑에 목말라 해요. 그래서 소설이든지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안 느껴요.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최고의 사랑, 호세아를 통한 최고의 사랑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1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보니까 고멜하고 결혼해서 애기 낳아라 그래요. 고멜은 행실이 더러워. 이 남자 저 남자 나중에는 창녀처럼 그런 여자야. 남자도 그러면 안 되지만 여자가 그러면 그건 정말 정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최하 여자가 뭐냐?
몸 파는 여자, 창녀, 더러운 여자, 수치감이죠. 더 문제는 그 집 아들, 딸이야. 여러분은 쉽게 가서 그렇게 나쁜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 자식들은 얼마나 크게 가족에 수치고 얼굴 두고 다닐 수가 없는 거지. 거기서 살기도 어려워요. 자, 오늘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이 나라 저 나라 이것저것 세상 것 뭐 좋은 것 하나 따라가니까 정조가 없어. 당신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아주 정치 잘했어요. 외교도 잘했어요. 시대도 좋았어요. 번영했어요. 강국을 이뤘어요. 다 좋은데 도덕이 해이돼. 신앙이 침체돼.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살기는 훨씬 좋아졌어. 도덕이 문제고 신앙이 침체되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 그짓거리 하면은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아수르한테 정복당하고 그들은 다 흩어버릴 거다. 자식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요. 흩트고 망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날마다 자식 부르잖아요. 길동아, 철수야, 영이야. 근데 뭔 이름이에요 그게? 망한다. 경고받으란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봅시다. 여러분 추락한다, 위험하다 그러면 조심해야지. 거기 가서는 함부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목 부러져서 평생 불구한 사람도 있고, 다리 허리 나가가지고 몇 달씩 입원한 사람도 있고. 조심해야지. 어저께도 우리 김서호 관사가 점심 먹고 안보에 차였더니 감남에서 홍시 딴다고 감남 올라갔더라고. 그것도 천지밭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둘이. 야, 50 넘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 뼈들이 제대로 있겠냐? 너 몇 달 입원하려고 그러냐? 어? 비용은 또 안 들겠냐? 감자가 1, 2천이면 산다고 뭐 그거 사러 올라가냐? 막 그래요. 위험한 거지. 감나무는 약해. 미끄러워. 아, 큰일 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 경고, 망한다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의지가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갖고 이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 6절을 봅시다. 이 여자가 또 아기를 낳아요. 아기는 잘 낳아요. 로로하마 그랬어요. 그 말은 긍휼이 없다, 궁을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용서 안 한다 그래요. 우상 숭배자의 악기는 뭐냐? 가시예요. 고통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림을 보세요. 살 길이 없어요. 가시가 나들으면 얼마나 애려요 속이 막. 길이 없다니까요. 내 신세가 그런 사람 여기 혹시 계십니까? 난 왜 이렇게 가시가 많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되냐? 여러분 길은 십자가에 있어요. 길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 살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 긍휼도 없고 국물도 없고 그냥 맷때리는데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어요. 왜? 사랑하는 자식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지. 막 매를 때려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놓고 또 지가 운 여자가 있어요. 또 너는 왜 울어? 애가 울고 저렇게 속상해서 또 울어요. 그럼 때리지를 말든지. 화가 나고 잘못하면 때려야지.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요. 아들이 좀 껄렁껄렁해요. 자꾸 주먹을 쌓고 사람 때려가지고 말이지. 뭐 문제도 생기고 그랬어요. 한 번은 세게 때리는 명이야. 경찰서에서 바로 재패 갔어요. 경찰에 뽑던 보통 한 4, 5일 놔둡니다. 조사하고 다 해서 보내니까. 내가 그래서 이번에는 네비 도불어라. 그 새끼 그 벌을 꽂히려면 교도소 좀 가야 되고 지가 그래 빼어린 교훈을 받아야지. 자꾸 빼주지 마라. 그러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그럼 나왔어.
그 뭔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애가 옆에서 잠을 못 자고 울어 밤새. 이틀간 그런 거 보니까 도저히 나도 미쳐버렸더라. 그래서 그냥 어머니도 막 빚내고 가서 그놈 뺀 거야. 그거 빼려면 그 돈 많이 들어요. 억지로 빼면 사람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거 죽일 수도 살 수도 없고요. 저거 벌받아야 되지만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저 긍휼히 여기고 용서도 안 한다 해놓고 7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구원하겠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는 화내고 언제는 국물 덮다 해놓고 또 봐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신비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자, 8절 봅시다. 세 번째 아기를 낳아요. 아기 잘 난다니까요, 여자는요. 로암미라 하라 그랬어요. 야,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난 네 하나님도 아니다. 아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포기했어요. 그러나 10절을 보시죠. 그러나 포기가 안 돼요. 그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할 것이니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고 잊을 수가 없고 그럼에 불구하고 사랑하고 화내고 버렸지만 또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최고로 나타난 것이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워요. 사람이에요. 한 지도자. 그가 회복시켜요. 우리가 그러죠. 귀인을 만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앞길을 인도할 분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멘토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엄청 귀한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할 때 노예에서 구원해 내잖아요. 피 흘려서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죠. 그것이 아골 골짜기 소망의 문이라는 그런 게 있지요. 저분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후임으로 갔어요. 그 나중에 미국 갔다 와서 갈보리 교회 분당에서 엄청 큰 교회가 됐어요. 유명한 설교자죠. 저분이 독립교회 설립하신 분이에요. 예. 저분이 뭐라고 그래요? 알고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야. 아간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하지 말란 거 감추고 욕심 부리다가 이스라엘에 패배하잖아. 그랬대요. 누가 그랬나? 제가 보니까 아간이 나왔어. 자백했어. 모든 사람이 분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전하고 이렇게 망하고 상처받았어. 저 저주 덩어리, 탐욕 덩어리, 불신. 돌로 쳐서 다 죽여서 아주 돌 무더기를 만들죠. 그게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서 기가 막힌 사실은 아간만 죽은 게 아니야. 아간의 아내, 그 아들, 그 딸들 다 때려 죽여요. 나는 그 아들, 딸이 좀 안 됐다고 생각 들더라고. 그럼 문제가 있어. 여러분 하나가 문제가 일으키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지면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과 딸에는 두고두고 정말 소치를 안겨줄 수 있어요. 죄는 나 혼자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앙,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이 더 좋고 그래 저주받아 죽은 그거예요. 저주받아서 멸망해야 할 인간이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것만이 살 길이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상징이고 핵심이죠. 십자가 은혜 귀한 겁니다. 십자가 사랑 받아야 됩니다. 어릴 때는 애들은 부모의 사랑이 목말라요. 부모가 나를 사랑, 형제간에도 경쟁이 되죠. 내가 더 사랑받아야 돼. 철없으니까 다른 거 모르니까 오직 하나 부모님 사랑. 그가 하나의 목마르고 그가 하나의 행복이라고. 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나를. 이제 커지면 이성사랑이 나오지요. 사랑이 없어도 병이고 그렇죠. 사랑 못 받아도 병이 되고요. 사랑에 목말라고 사랑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려는데 사랑이 잘 안 되죠. 사랑이 병들어서 내 안에 사랑이 떨어져서 인간 사랑이 오염돼갖고 참된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이용하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딴 소리하고 말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닌 것 같고 뭐 복잡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은 좀 부족하잖아요. 제한적이고 영원하고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준 사랑,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랑, 이보다 지구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쳐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슨 사랑? 죄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 5번 그림을 봅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습니다. 감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습니다. 이제는 빛을 얻었어요. 어둠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새 생명 얻었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맙고 내가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고 문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말해도 의심해 불신해 설마 그래요.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제껏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나를 찬차 천국집 주님의 본향 내 본향집에 인도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나타납니다. 호세아 3장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좀 얻어먹은다고 잔치한다고 그리 갔어. 여호와를 떠나갔단 말이야. 그런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아까 말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단 말이야. 버릴 수도 없고.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 나는 떠나가고 나는 딴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을 사랑한다. 뭐. 사랑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받아 음녀가 되고 창녀가 되고 이제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그 여자 사랑해라. 사랑을 해보고 하는데 값을 주고 사와야 돼. 그래서 은 15개하고 보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은 30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돈이에요. 그걸 주고 사오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여자를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지. 내 쫓아야지 그냥. 꼴도 안 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야. 부모의 사랑이야. 말도 안 듣고 맨 애들은 때려패고 못된 짓거리하고 유치장 들락거리는데 그냥 끊어버려야지 그냥. 그게 그냥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세상에는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 이것이 호세아 3장 본문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최고지요. 이 사랑 받으면 생명 있고 빛 있고 행복 있고 달라집니다.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쉰다고 돼 사랑 때문에 됩니다. 인간의 그 있다 없다는 그런 사랑, 가짜 뭐 이용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 가슴에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니까 문제지. 맨 사람 사랑에는 목마르면서 인간의 그 제한적인 사랑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받아야 합니다. 모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고 고맙고 광명 얻었고 생명 찾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좋아져요. 내가 늘 얘기하죠. 좀 죄송하면 요즘 하다 올드미스가 많아갖고 이런 말 하기 미안해요. 그전에는 다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30 넘어서 시집 못 간 여자가 시태제 만드는 거예요. 짜증나지. 남은 다 가서 사는데 나만 이런 것 같고 막 사랑 못 받은 것 같고 그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짜증이 많은 거예요. 한번 보니까 걔가 얼굴이 완전히 폈어. 혼자 막 그냥 좋아해. 너 멋이 생겼구나. 좋은 놈 있지. 사랑이 생기면요 노인이고 애들이고 다 마찬가지야. 생명이야. 그게 힘이야. 좋아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월 4일 초청주일 그거 아까는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가족이나 안 믿는 친지나 이웃이나 장결자나 내 오이코스들의 명단을 좀 적고 기도하고 또 접촉하고 우리 그러면서 우리 바자회로 또는 우리 추수감사절 제자반 식사로 또 우리 11월 초에 초청 기회로 우리가 그들에게 한번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기회는 줘야 될 것 같고 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말은 물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예배 자리로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놀랍지요. 6번에 웬일인가 주님 나 위에서 돌아가셨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받기셨으니 나 때문에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사랑에 와야 돼요. 묻겠어요. 첫사랑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결혼할 때는 그래도 뭐가 눈이 맞고 좋아서 사랑했겠지. 사랑할 때 그 설렘과 감정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사랑 내 가슴에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사랑 없느냐? 둘 중 하나겠죠. 아니 조금이냐 많이냐가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 사랑의 은혜가 되고 그 사랑에 매이고 이게 간증이에요. 저 찬양을 원래 십자가라는 것이 믿는다 해서 바로 되진 않아요. 때로는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묵상을 하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주님을 찾든지 그런 과정이 좀 있어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와. 근데 전도사 때 우리 교인들에게 웬일인가 이 말 날 위하여 그 찬양 그거 부르면 거의 울어. 왜? 감동이 되니까. 벌써 주님께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러면요 주님을 위해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랑이란 게 엄청나요. 그 웬일인가 뛰어나봐. 그리고 사랑은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다 짐스러워. 부담돼. 귀찮아. 사랑은 힘이에요. 보고 싶고 데리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러면서 좋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는데 날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래봐. 이거 종살이냐 내가? 가정부냐? 안 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임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웬일입니까 주님? 주님의 사랑이 웬일입니까? 이 벌레 같은 이 은혜, 나 같은 것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 지은 죄를 다 지시고 그분이 못 박히고 피 흘렸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람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내 얼굴을 못 들고 눈만 내. 우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같이 울지 청년들이 같이 울지.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힘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성경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뭐 열심히 붙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엄청난 이걸 성경은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주신 사랑. 사랑은 증거가 있어야지 말만 사랑해야죠. 뭔가 선물을 주신 거야. 자기 아들을 바쳐준 거예요. 가장 큰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 예수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남보다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서도 가슴이 냉랭해. 왜? 딴 사랑이 있으니까. 세상 것, 다른 것, 사람. 그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 진실하지도 못하고 임시적인 것, 그것에만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 사랑, 그를 믿으면 영생 얻어요. 성령이 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요. 멸망할 자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가 높고 거듭나고 그 사람 겁니다. 왜 의심합니까? 왜 불신합니까? 왜 다른 것만 기울입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7번 찬양, 날 위해서 십자가에 중앙 고통 받으사. 십자가의 고난이 엄청났죠. 날 위해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일까. 이 찬양은 감미롭습니다.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힘이 세니까.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그림 있지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힘이에요. 말씀이 좋고. 사랑하니까. 사랑한 사람의 편지 소중하지요. 그냥 대충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 사랑의 말씀입니다. 대화, 주님 만나는 것이 사랑이니까 만나고 싶죠. 좋죠, 그게.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천국은 혼인잔치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에서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영광을 누린다. 이게 천국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생명이고 사랑의 영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예. 내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나? 이따가 없어져 버렸나? 난 아직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있나? 고지가 아직도 안 들리는가? 나 같은 죄인, 죄 짓고 또 짓고 나중에 또 죄 짓고 난 믿음은 못하냐? 일라인 차 나는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한 분도 많아요. 오늘 고멜같이 타락하고 음탕하고 죄인이고 어처구니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주님은 경건한 자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선인을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 8절에 그랬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더는 의심하나 갈등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어릴 때도 부모 사랑, 선생님 사랑이지만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다면 삶에 힘이 없어요. 사랑은 가족이 있으니까 애를 두고 다 사는 거지. 그거 없다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사랑. 임시적인 인간의 사랑에도 인간은 목마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 참된 사랑, 성령의 사랑, 예수 사랑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렇죠. 그 사랑을 항상 충전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찬양 가사를 부를 때 그것을 묵상할 때 자꾸 딴 것 생각하고 딴 것 묵상하면 그 탈마감입니다. 괜히 막 술 좋아하면 술 때문에 죽지요. 음란한 영상 좋아하면 그거 섹스 중독자 되지요. 좋은 것 없습니다.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모셔드리면 생명 있고 사랑 있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랑이 그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중보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9번 찬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님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없으면 세상 것을 마음에 두면 항상 불안해요. 걱정돼요. 마음에 갈등과 어둠이 생기기 쉬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이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제들의 심령에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고 사랑하게, 그 사랑의 면상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로 축복해주세요. 감동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김성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호세아 3장 1절 2절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알기보다도 오시시 세상에 명예나 돈이나 욕심 이런 거에 욕심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 이런 죄인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사랑,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 또한 힘이고 또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이 사랑으로 표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보혈로서 우리가 네, 그 보혈로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렇죠? 성령이고 천국이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습니다. 이 영혼
모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낙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따라가는 것은 바람입니다. 물거품입니다. 그건 생명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헛되고 허상이고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이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다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생명의 사랑, 영원한 사랑, 천국 사랑을 모셔드립니다. 그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받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노래하고 간증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가슴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슴 부어지고 생명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재의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성령, 예수의 생명의 성령,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사랑 부어주길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이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 크신 사랑받고 한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시 참되게 기도합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 사랑,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그 능력이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저들의 가슴에 다른 건 없어도 십자가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품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생자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고 처음까지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들, 사랑의 삶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가 이수사랑 되기 원합니다. 날 구속하신 주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좋아서 주님 사랑해서 주님 더 가까이,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풍성하게 되고 주님 사랑에 매어 살아가고 사랑에 큰 힘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 그 사랑이 능력이 되고 생명의 성령이 되고 병을 이길 권능이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이기게 하시고 악을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간직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말하고 전하고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네. 오기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독생자를 바쳐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슴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통행하심이 오늘 호세아 3장 말씀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